자, 13일 복도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특허인지 재량인지 목차 깔끔하네요. 조문 활용. 아주 초심자들이 참조하기 딱 좋은 답안지네요. 재량인지 판례. 사안포 수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특히 조문 언급. 다음, 갑주장의 타당성. 이건 좀 어려운 쟁점이죠. 판례, 한 법이 타 법의 특별법, 배척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거부할 수 있다. 결론도 잘 냈네요. 아주 잘 썼습니다. 목적과 입법 취지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아주 좋습니다. 거의 완벽한 답안지로 썼네요. 행정조사의 의미 종료,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서, 강제조사 나오면 권사 중에서 제가 계속 적어드렸었죠. 적어도 이만큼은 쓰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번 것도 마찬가지고 압류도 저런 식으로 써야 돼요. 방문조사의 위법 여부는 조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위법성 정도까지는 뭐 사실은 안 써도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정도로 검토하는 것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독자적 위법서에 이런 거 시간 없을 때는 줄 처리하고 간단하게 적을 때는 이렇게 살짝이라도 적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쟁점을 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고 중요 쟁점은 좀 많이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문제점까지 써주는 게 좋아 보여요. 내용은 정확해야 돼요. 내용은 정확한데 앞에서 본 것처럼 절차 상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절차 하자. 이런 경우 후행 처분은 내용이 정확하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소극서를 취할 건지 아니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조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얘가 지금 중요한 쟁점이에요. 보통 10점짜리를 보니까 한 페이지 가까이는 쓰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좀 자세히 적어주세요. 이런 경우는 논거, 판례, 뭐 검토, 소결까지 잘 썼어요. 소결에서 자꾸 이제 조문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조문은 좀 우격다짐으로라도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데서는 잘 언급이 되어 있네요. 목차도 상당히 좋아요. 법규 명령식의 행정규칙, 뭐 우리 맨날 했던 거. 영업정지, 재량인지, 조문. 그렇죠. 이렇게 조문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법 적용 기준. 이거는 한 번은 꼭 나온다고 했죠? 특히 14조 2항도 나중에는 알아두세요. 신청, 거부 처분에서.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거의 뭐이 정도 쓰면 70점 넘는 답안지죠. 잘했어요. 특허인지 재량인지. 이렇게 심플하게 써도 좋아요. 조문 언급하면서 재량으로 좋습니다.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구체적 내용으로 문제점 쓰는 거 아주 좋아요. 거부할 수 있느냐? 서로 목적이 다르다. 좋아요. 잘 썼네요. 다음. 강제조사인지. 이렇게 예측 가능성 주는 거 좋죠? 의의 근거 간단히 적어주고, 강제조사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다. 좋습니다. 권사의 처분서 써야죠, 그러면. 권사의 처분서. 자, 그래야 이제 위법성 정도 이런 것도 한번, 밑에다 썼네요. 아, 별도로 목차를 달았네요. 아주 좋아요. 학살 뭐 이름 안 써도 돼요. 들여쓰기를 조금만 해서 표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반개로 치든지, 아니면 조금 들여쓰기 하든지. 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사가 취소 사유냐? 조문 언급을 좀 해주는데,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는 하자의 중대성으로 나중에 절충서라고도 연결점이 좀 있죠. 절충서는 강제조사, 행정조사의 위법이 중대할 때만 나중에 후행 처분에 위법 사유가 된다. 이런 견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위법성 정도를 한번 검토해 주는 거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지 아닌지. 왜냐? 나중에 보면 절충서라고도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목차를 상당히 잘 다하네요. 구체적 목차 쓰면서 여기다 쟁점이래. 근데 이 중요 쟁점 문제점도 좀 써주세요. 내용은 정확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행정조사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에 근거한 처분은 그냥 당연히 위법해져요. 다 잘했는데 조금 아쉬움은 중요 쟁점인데 조금 더 강약 조절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많이 써도 탈이지만 너무 적게 쓰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포섭을 많이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이렇게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띄우는 것도 싫어하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 포섭할 때 포섭의 삼박자를 조금 갖추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하자가 경미한 거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돼요. 경미한 것. 그래서 후행처분 위법하다 이렇게 끌고 가세요. 웬만하면. 법규명 형식 행정규칙, 조문 활용, 참조조문 활용이 중요해요. 학살의 번호 안 붙였는데 뭐 CBT면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그냥 송골시면 적어주는 것도 상관없겠죠. 번호 붙여주고 그리고 간단한 논거 그냥 적는 것도 상관없잖아요. 형식의 차관에서 보는 법규명령설, 내용 실제를 차관하는 행정규칙설, 모법의 수권 여부를 기준으로 수권이 있을 때만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수권 여부 기준설. 조금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썼어요. 심플한데 그래도 터치가 잘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답안지 쓰는 것도 참조해 볼 만해요. 이게 키워드 터치가 돼 있으면 점수 많이 못 갔거든. 키워드 터치를 다 해주면서 포섭에서 좀 풍부하게 쓴다. 이런 전략을 짠 답안지.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와요. 많이 본또 글씨네요. 좋습니다. 특허인지 재량인지. 뭐, 이 답안지는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조문도 잘 쓰고 있고. 퍼펙트합니다. 정말 참조할 만한 좋은 답안지네요. 이거 우리 채점자도 별로 코멘트가 없으면 좋은 답안지예요. 어우, 내 답안지 코멘트가 많아서 고맙다. 그렇죠. 고맙긴 한데 코멘트가 많다는 건 지적할 게 많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조금 줄여도 좋겠네요. 너무 많이 쓸건 아닙니다. 어우, 잘했어요. 법적 성질 깔끔해요. 특히 이거 묵차도 참잘 다네요. 그렇죠. 우리 암기장을 다 썼는데, 이거 위주로 써주면 되겠죠. 사안은 지금 제재 처분이니까. 뭐, 언급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상황, 단서에 따라. 정확하게. 아주 좋아요. 답안지 상당히 잘쓴 답안지가 꽤 있네요. 자. 처음인 분들은 많이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일반론 너무 많이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그리고 포섭은 뭐 풍부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만연체로 쓰라는 건 아니에요. 아주 참조할 만한 아주 심플하게 터치만 하는 답안지, 그리고 적절하게 또 쓰는 답안지, 정말 참조할 답안지가 많으니까 지금 내 실력에서 어떤 답안지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해 하셔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